안녕하십니까? 에스모티브 세차카입니다.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에 왔고 저희는 지금 캠핑카를 보러 왔어요. 사실은 우연히 왔다가 여기서 행사를 하는 걸 발견을 했고 지금 많은 캠핑카들은 없지만 사실 일부 캠핑카 업체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카인드 캠핑카가 유독 돋보이네요. 중요한 거는요, 이 행사 기간도 몹시 중요하고 여기서 캠핑카를 구매를 하시면은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에서 스위트 객실 숙박권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궁금한 첫 번째 차량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볼게요. 가구의 어떤 질감은 이미 뭐 카인드 거는 유명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제품들하고 비교들 많이 하셨고 우리 캠퍼님들 재방송 많이 보시지만 비교의 저울질도 많이 하실 것 같고 오늘은 제가 단독으로 최초로 지금 방송을 하는 거니까 이 정보 빨리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이쪽에 전기 컨트롤 패널이 있고 여기에 인버터, TV, 그리고 스포트라이트, 뭐 사이드라이트, 드라이빙 라이트, 그리고 AUX 라이트가 있습니다. AUX 라이트, USB와 이 디머 같은데? 디머 맞죠? 디머 맞네요. 그리고 요거는 요것도 천장 조명. 아, 별도 디머도 있고 전기 장치에 대해서는 뭐 카인드는 일단 캠핑카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구성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업체에 맞고. 자, 전자레인지 들어가 있고 이쪽은 또 뭘까요? 아, 눌러서 전기 배선 같은 게 보이네요. 자, 그리고 자, 냉장고 현재 가동 중인데 이렇게 도메틱 냉장고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부님들이 이 공간을 좀 많이 쓰실 거예요. 여기 인덕션 한 구짜리가 들어가 있네요. 여기서 요리를 하시면 되고 이쪽에 그 수납 공간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맥스팬 그 사용할 수 있는 리모컨도 들어가 있고 맥스팬이 여기 있었네요. 바로 위에. 그리고 키친타올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구조적으로 한번 제가 계산을 해볼게요. 주부님들이 여기 앉아서 실용적으로 요리가 가능한지. 수전이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화장실에 수전을 같이 써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자, 이쪽에 이제 템버도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손을 넣어서 열고 닫고. 아크 M3 모델 카인드 캠핑카에서 2021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신형 모델로 거듭이 났고 이곳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에서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쪽에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깔끔한 그런 범위를 보여주네요. 그리고 이쪽에 자, 독일식 세면대로 적용을 해놨네요. 자, 비누 놓고 이게 별도로 클립이 필요가 없네요. 고정하는 게. 자, 그리고 이렇게 눌러서 자 어쨌든 수납 공간도 보여주고 자, 이쪽도 수납 공간이 있고 별도의 등이 또 있습니다. 무드 등까지. 템버도어를 한번 닫아볼게요. 닫을 수 있는 그 호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 한번 보십시오. 성인이 들어왔을 때 충분하네요. 그리고 샤워기 사용하시면 되겠고 중요한 건 이제 침실이죠. 침실 공간이 매우 큽니다. 르노마스터 방송 많이 했습니다. 다양한 업체도 있습니다. 카인드에서 만든 아크 M3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세대를 좀 많이 거슬러서 탄생이 된 모델이에요. 여기 2층 침대도 있었고 침대가 없지만 약간 캄보이 그런 버스 복도 형태도 있었고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런 구조하고는 전혀 다르게 태어났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연령층의 어떤 대상들을 조금 폭을 좀 넓히신 것 같아요. 약간 젊은 감성도 있고 때로는 중후한 어떤 멋도 있기 때문에 약간 6, 70대 우리 형님들도 좋아하시는 그런 스타일로 거듭이 났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매트리스가 좀 많이 바뀌었네요. 매트리스가 굉장히 두껍게 거듭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누워볼게요. 이렇게 클 수가 있나? 자, 머리 위에 공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크네요. 2.5명 또는 3명까지는 점오는 이제 아이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때 부족함이 없는 공간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쪽은 수납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누르면 팝업으로 나오네요. 여기도 이렇게 해서 되고 TV가 반대쪽에 있거든요. LG TV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각도도 조절이 되고 아카시아 나무로 이게 의외로 가벼운데 제가 그래서 조금 좀 신기했어요. 경첩 그런 범위는 괜찮고 단차 범위도 괜찮고 무시동 난방 히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컨트롤 패널 또 따로 있네요. 워터펌프 돌아가고 찌거잭 그리고 돼지코 수납장도 있고 원래 르노마스터는 작업하기 좀 까다로운 차는 맞아요. 굴곡이 좀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범위를 완벽하게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스테인레스와 그리고 스테인레스를 도색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매칭이 아주 깔끔하게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만져보면은 어디 뭐 손상이 되거나 손을 다치거나 그런 범위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깔끔한 마감이 잘 들어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반대쪽에 이쪽에 되짚고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TV는 비교적 큰 인치가 들어가서 이곳에 두 명 또는 세 명이 앉으셔서 뭐 TV 시청할 때는 전혀 손색 없다고 보여집니다. 위에도 수납 공간이 다 있고 양쪽 다 있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냄새가 좋아요. 아카시아 나무가 냄새가 좋아요. 일단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마스크 때문에 냄새를 못 맡고 있지만 냄새가 좋은 캠핑카는 맞고, 테이블로 변환되기 때문에 그런 범위는 이제 이동식 사무실 느낌으로 쓰시면 되겠고, 도어 하나만 닫아줘 보실래요? 여기 이런 데가 가죽 느낌이 좋습니다. 스티치 여기 다 엠보드 하나하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 작은 창이 있고 이쪽도 창이 있습니다. 양쪽에 두 개 창을 이용을 해서 공기 순환도 하시면 되고 채광도 누리시면 되겠죠. 이런 도어 트림도 다 하나하나 다 마무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시거잭도 여기도 있네요. 실질적인 캠핑을 많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사실 여기입니다. 밖에서 식사를 하시거나 요리를 하시고 여기 들어올 때 진입을 하시는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가장 많이 이동하는 이동 경로입니다. 비교적 크다는 거죠. 아주 넓어요. 머리의 공간도 충분하고, 르노마스터의 매력은 바로 그런 거죠. 욕실도 바로 이용하고 수전도 이쪽에서 케어를 받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수전이 여기 없었군요. 바로 욕실하고 붙어 있으니까. 그런 범위를 제가 지금 느끼게 됐고, 일단은 땅땅한 느낌을 좀 안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로 공간은 없어요.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공간은 없지만 내려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범위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가격대는 이제 5천만 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는 가격대를 고려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리벳과 기타 마무리는 비교적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천장을 한번 볼게요. 무드등이 있습니다. 무드등이라기보다는 그냥 등이죠. 양쪽에 LED 포인트 등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쪽에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굉장히 밝은 채광을 보여주네요. 채광 같은 면에서 보면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수납 공간이 아주 크게 있었군요. 진짜 르노마스터는 진짜 커요. 이쪽으로 하나만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손을? 그러네. 하나만 넣어서 쭉 당겨 보면은 진짜 크다. 공간 크죠 여러분? 괜히 안 큰데 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눈썰미가 워낙 좋으시니까 금방 판단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공간에 대한 치수 정확히 계산이 되실 거고요. 이쪽 쿠션을 들어 올리면은 가운데 이제 테이블이 있는 복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그냥 넣다가, 자, 카인드에서 만든 아크 M3 모델. 이 친구는 공간적으로나 사실 또 가격적인 범위로 보나, 그리고 내구성은 뭐 카인드는 워낙 일 잘하니까 그런 범위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정확한 가격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5,500만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륜 구동이고요. EWD입니다. 그리고 3인승 자동차예요. 연비가 9.5에서 11.1km 나오는데 주행을 해보면 실제 연비가 이래요. 2,299cc가 나오고, 서스펜션은 맥퍼슨 스트럿. 생각보다 승차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 옵션이 풍족하네요. 일단 여러분, 추가 옵션으로는 내비게이션 정품 전후방 카메라 110만원 정도 필요하시고요. 워닝 LED 등 30만원, 블랙박스 2 채널 35만원 정도, 그리고 일렬 리무진 시트 120만원, 워닝 3m 브라켓 포함해서 140만원과, 그리고 스카이라이프 66만원인데 스카이라이프가 꼭 필요하신 분들은 하셔도 되고, 핸드폰 사용 잘 하시는 분들은요 테더링이나 이런 거 연결하셔갖고, 아니면 USB 영화 담으셔서 여기서 영화도 보고 좀 휴식을 하시면 딱 좋은 구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그대로 그 느낌 그대로 아크. 여러분들, 아크라는 건요 노아의 방주를 의미합니다. 아크 1 모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